그랬더니? 말 들으려고도 안 하지 뭐. 그럼 이메일 같은 거라도 보내서 어떻게 용서를 빌어? 아니, 정면으로 부딪힐 거야. 어떻게? 만나주지도 않는 걸. 오늘 저녁에 어차피 보게끔 돼 있어. 내일부터 손님도 다시 받을 거고. 생각해보니까 나 부끄러운 직업 아니야. 내가 뭐 사기라도 쳐? 대기업 다니면서 말품 팔고 강의료 받는 거나, 응? 인생 상담해주고 상담료 받는 거나 다를 거 없지.